드라이클리닝 세제 제대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. 자, 제대로 홈 드라이클리닝을 하려면 먼저 20, 30도의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고 물 세탁이 가능한 옷은 15분 내외, 또 실크나 가죽 등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옷은 3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. 자, 옷감이 접히지 않도록 잘 펴서 말려주면 구김없는 드라이클리닝 완료! 자, 만약 집에 드라이클리닝 세제가 없다면 샴푸랑 소주만 있으면 드라이클리닝 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네, 먹다 남은 소주와 샴푸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합니다. 자, 먼저 물에 샴푸와 소주 3분의 1컵을 넣어서 잘 섞어준 후 세탁한 옷을 넣어 살살살 주물러주고요. 예. 자, 그 후에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펴서 말려주기만 하면 오, 네, 뒤엉켜 있던 원단이 깨끗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소주 속에는 약 20% 내외의 에탄올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섬유를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네, 식초와 클렌징 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. 식초 반 숟가락과 손톱만큼의 클렌징 폼을 따뜻한 물에 풀어주고 1분 동안 잘 주물러서 헹궈주면 세탁 전과 비교했을 때 한결 깨끗해진 옷이 보이시죠? 네. 네, 또한 섬유 유연제를 물에 잘 섞어서 옷에 이렇게 촉촉촉촉 뿌려주기만 하면 집에서도 건식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다는 사실. 섬유 유연제는 정전기 방지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다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올바른 홈드라이로 깨끗하게 빨래하세요.